야랑야랑 정치부 이미찬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이재명 윤석열 후보 뭐 매일 경쟁인데요. 이번엔 뭘까요? 셀프 디스 경쟁입니다.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 웃음과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. 뭐 셀프 디스 하면 쿨해 보이긴 하는데요.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윤석열 후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출범식에 깜짝 참석했습니다.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. 지금 그 인정하십니까? 아 인정합니다. 아 쿨하게 아예 꼰대. 네.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. 아 듣기 싫대요 2030님. 괜찮으세요? 하실 수 있으세요?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 하나. 이미지가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이랍니다. 그래요?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나 이거. 뭐 말은 억울하다면서도 싫지만은 않은 표정인데요.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. 이재명 후보는 더 일찌감치 셀프디스를 선보였죠.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.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.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꼰대구나 나도. 이재명이가 부인을 때려가지고 눈 입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.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. 국민들은 셀프디스가 필요 없는 정치를 더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여야 모두 이 쓴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이 쓴소리가 표에 도움이 되느냐 내부 논란도 있고요. 한동안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던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전두환 옹호 발언이 촉발한 분위기입니다.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. 좀 표현 좀 부적절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. 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처음 비판했죠. 이상민 민주당 의원 오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핵심 전략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. 주요 이슈를 두고 당과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.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.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.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다.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. 이상민 의원이. 이 쓴소리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?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. 이상민 의원 SNS에는 내부 총질한다, 국민의힘으로 가라 같은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이 의원은 국민에게 표를 얻으려면 국민 기준에 맞는 언동을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도 볼까요? 누가 쓴소리를 했을까요? 홍준표 의원입니다.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 문제 없다는 윤 후보 측 설명이 있었죠. 홍 의원은 그렇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도 용서해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. 신인규 부대변인도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. 가까운 사람들의 쓴소리, 당장은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라면 국민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?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죠. 야랑야랑이었습니다.